자, 19번 간다. 자, 두 개네.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 살고 나머지 하나니까 두개 중에 딱 정해놓고 하는 거니까 여기는 뭐겠어? The other 형태가 되겠지? Another나 왜안 되지? 한 개는 맞지만은 한 개를 쓸 때, 한 명을 쓸때 맞지만은 마지막에만 쓰는 거야. 이건 마지막에는 못 쓰는 거지. 세 번째 거만 해줄래요? 세 번째 게 뭐야? 이거? 자, 여름을 좋아한대. 어떤 사람들은 여름을 좋아한다. 다른 사람들은 겨울을 좋아한다지. 이건 어떻게? 정해놓은 거야? 아니야? 뭐, 예를 들면, 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해놨다든지, 전 세계의 인구는 이렇게 정해놨다. 한정이 없잖아. 그러니까, 덜을 붙일까, 안 붙일까? 안 붙인다. 자, 그러면, the other냐? the others냐인데, 뭐야? 이거는 하나 한 명이지? 한개한 명. 이건 여러 개. 그럼 뭐가 답일까? 참. 정해놓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요 형태 써야겠지. 이게 정해놓은 게 아니니까 더가 안 붙어야 되겠네. 그래서 others 이렇게. 마지막에 오는 거는 the others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는 건 the others. 마지막에 오잖아요. 이거? 그러면은 others가 답이 될 때는 어떤 경우야? 자, 마지막에 오는 거는, 마지막에 오는 거는 이제 더를 붙여. The other.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이거는 하나일 때. 마지막에 오는 거는 the others. 이렇게 붙여. 두개 이상일 때. 이렇게 붙인다는 거는 뭐냐면, 정해놓은 거에 마지막 한개한 명이거나, 정해놓은 거에 마지막 것들, 사람들일 때 쓰는 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대체 이게 누굴 말하는 거야? 뭐 우리 친구들 말하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야? 나라 사람들이야? 뭐야? 정해놓은 게 없지. 그럴 때 나머지는 그냥 others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것만 보면은 정해놓지 않은 거를 말할 때 쓰는 게 others와 another야. another가 나오면 이게 도대체 몇 번째 건지 몰라. 하나라는 것만 알 뿐이지 몇 번째라는 걸 몰라. 이게 나왔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거는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인데 얼마큼인지는 정해진 게 없어. 자, 반면에 이렇게 덜을 붙인 거는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 하면은 앞에 거뺀 나머지를 다 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해놓은 거지. 이거는 똑같이 마지막 거를 나타내는 거지. 한 개일 때. 마지막 하나일 때, 마지막 여러 개일 때는 덜을 붙여. 아들스는 마지막에 쓰는 거지. 다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다 해서 보통은 앞에 some이 나오면 뒤에 others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 다음 번호 21번. 자, 어색한 거. 자, 보자. 난이 드레스 싫어 했지. 다른 거 보여줘 했어. 자, 그럼 다른 거 어때? 다른 거? 겐? 다른 거, 괜찮지. 그럼 다른 것들 하면 어떻게 쓸까? 얘는 하나일 때 써. 다른 것들. others야, the others야. others를 써야 되는 거야. 왜? 정해놓지 않았잖아. 이 옷에, 이 옷집에 100개가 될지 1000개가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써. 다른 것들. 자, 걔두 마리네. 하나하고 정해놓은 거에 마지막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 the other. 이렇게 써야겠지. 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는 어렵다. 다른 사람들 이런 뜻이지. 맞지? 정해놓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 막연하게 이렇게 맞아. 자, 어떤 책은 이렇고 다른 것들은 이렇단데 이제 others냐 the others냐지. 어때? 덜을 붙일까 말까? 뭐 때문에? 안 정해져 있으면 덜을 빼야 되는 거고 정해져 있으면 덜을 붙여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뭘 보고? 1분은 영어책이고 나머지 1분은 몇 개인지를 알고 모르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정해놓으면 되는 거라니까. 예를 들면 내 방에는 책들이 있는데
영어 책, 일본어 책, 한글 책이 있다 했는데 영어 일부는 영어 책이고 다른 것들은 일본 책이고 나머지는 한글 책이 될 때 이 나머지는 덜을 붙일까 안 붙일까? 붙여. 왜? 내 방 안에 있는 책으로 딱 한정을 했잖아. 그러면 내 방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한글 책은 몇 권이야? 알 수는 없지만은 내 방 안에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한글 책이 100권이든 1000권이든 딱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덜을 붙여 안 붙여? 붙인다 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해진 거야? 안 정해진 거야? 뭘로 정해져 있어? 그렇지. 내 책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덜을 붙일까 안 붙일까? 붙여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법에 투표를 할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그 법에 투표 안 할지도 모른다. 붙일까 안 붙일까? 안 붙여야겠지. 정해진 게 없잖아. 그러면은 이건 맞지. 그럼 답 나왔나? 오케이. 다음 번. 22번. 자, 셀폰은 고장났다야. 고장. 나는 여기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지? 뭘 사야 되는 거야? 나 고장났으니까 폰 사야 돼. 폰 하나 사야 되지? 그럼 여기다가 그것 이렇게 썼어. 그럼 이렇게 그것 이것을 it 이렇게 쓰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 폰 고장났어. 나 그거 사야 되니까 무슨 말이야? 고장난 내 폰을 사는 거야. 말이 돼야 한대? 그러면은 뭐라고 써야 될까 여기? 원이라고 쓰는 거야. 그럴 때 나 하나 사야 돼. 폰 사야 돼. 하나 사야 될 때는 원을 쓰는 거야. it을 쓰면 딱 앞에 말한 그것이 돼버려서 말이 안 맞아.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은 뭐 한다 하는데 정해져 있지가 않으니까 others 맞고 이거는 두 개네. 하나는 했으니까 나머지는 the other 맞나? 맞네. 네 개네. 제안이 하나는 받아들일 수 있고 나머지는 불가능하다 했어. 나머지 덜을 붙일까 안 붙일까? 붙여야 되겠지? 네 개 중에니까 딱 정해져 있으니까 the others 복수 붙여야겠지. 자, 그래 세 개네. 하나는 이렇게 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했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써야 돼? The other 써야 되겠지. One another the other. 다음 번호. 5번 뭐라고요? 세 개니까 하나는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이렇게 갈 적에 one another the other 이렇게. 23번. 자, 이게 일부는 이렇고 나머지는 이렇다. 어때? 괜찮아. 정해져 있잖아. 네 개네. 하나는 이렇고 나머지는 이렇다. 어때? 괜찮아. 네 개니까 세 개니까 애들 아들세 복수 붙여야 되겠지? 둘이니까 one의 the other 맞나? 그 다음에 세 개니까 one another the other 맞나? 만약에 네 개면 어떻게 될까? One, another, the others are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두 개니까. 다음에 열두 개네. 일부는 나머지는 어때? 어떻게 해야 돼? 열두 개 정해놨잖아. 그럼 여기에 더를 써야겠지? The others 이렇게 써야겠지. 정해놓은 거에 마지막은 항상 덜을 붙이는 거야. 다음. 25번. 25번. 자, 다섯 개네. 나는 금방 다섯 권 읽었어. 그리고 나는 읽어야 돼. 또 다른 다섯 개를. 어떨까? 이거 헷갈린다, 그지? 물어봐. 두 번째. 공이 두 개가 있네? 그러면 one, 뭐라고 해야 돼? The other 써야겠지?
두 개니까. One, the other. 그 다음에 몇 개야 이거? 학급을 정해놓고 일부는 나머지는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The others 해야겠지. 이거는 한편으로는 이런 말이야. 그리고 이거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말이야. 자, 한편으로는 동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의하는데 한편으로는 탐이랑 생각이 같고 다른 한편은 제인하고 같다. 자, 하나니까 어떻게 써야 돼? 여기다가는 one 썼지? 그럼 여기는 뭘 써야 돼? 한 개, 두 개 얘기하니까 뭐라고 써야 돼? The other 이렇게 써야지. On the other 이렇게. 이게 마지막이잖아. 하나, 두 개 중에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건 항상 the other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세 명이네. 한 명 이렇게 하고 다른 놈 이렇게 하고 있고 마지막 놈은 어때? The other로 해야 되겠지? 하나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는 맞냐 틀리나? 맞겠네. 자, 이렇게 나는 다섯 개를 읽어야 된다 그랬어. 근데 또 다른 다섯 개 이렇게 할 적에 또 다른 다섯 개 할 적에 앞에다가 뭘 썼어? Another 이렇게 쓴 거야. 자, Another은 자, 예를 들면 지금 다섯 권 읽었어. 그 다음에 또 다섯 권 읽어야 돼. 그리고 또 다섯 권 읽어야 돼. 또 다섯 권 읽어야 돼. 막 이렇게 했어. 자, 헷갈리니까 그냥 6, 7, 8 이렇게 읽는다고 치자. 6, 7. 자, 난 다섯 권 읽었는데 나 또 다시 여섯 권 읽어야 돼 할 때 또 다시 할 적에 또 다른 할 적에 뭘 쓴다? Another 쓰는 거야. 이게 마지막이 아니잖아. 자, 그래서 얘는 이거 더해봐. 얼마야? 다 더하면. 26. 26이네? 그럼 마지막에 보자. 나 여태까지 몇 권 읽었어? 18권 읽었어. 나 또 다른 8권 읽어야 될 때 여기는 뭐라고 쓸까? 그렇지. 여기는 the other를 쓰는 거야. 왜? 마지막이잖아. 그리고 정해놓은 26권이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the other 5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정해놓은 게 끝이 아니거나 끝이 알 수 없는 상황에는 another를 쓰는 거야. 다음. 네. 저 사람이 마지막에 읽을 5권인지 더 읽어야 될 5권인지 알 수 없을 때는 마지막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another 대신에 the other 썼어. 이건 답이 돼야 한대? 이것도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안 된다는 이유가 없잖아. 마지막일지 마지막이 아닐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얘도 맞을 수 있고 얘도 맞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오케이? 다음. 자, 27번. 자, 하나 샀네. 여기 또 하나 샀네. 어때? 맞아요. 어때? 정해놓은 게 아니라고. 나 하나 사고 나 또 샀어 했어. 그러면 이 뒤에 뭐 또 살 수도 있고 어쩔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또 하나는 이건 거지. 이게 마지막에 있는 게 아닌 상황에 또 하나 사는 거야. 그 다음에 다섯 개니까 하나고 나머지 할 때 어떻게 써야 돼? 이거 어떻게 써야 돼? The others 해야 되겠지. 다섯 개니까 네 개잖아. The others. 세 개니까 One, another, the other. 맞고. A few. 몇 개네? Some. 몇 개 정해졌을까? The others 이렇게 써야겠지. 이건 뭐야 이거? 답이 왜 두 개나 나와? A few 우리 뭐예요? 몇 개? 나 공 몇 개 가지고 있는데 몇 개는 테니스 공이고 다른 거는 뭐다? 이것도 the others. 그 다음에 5번 many assignment. 많은 숙제가 있대. 일부는 이렇고 나머지는 뭐하다? 이것도 뭐지?
아, 또 있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자 여기서 끝났다고 쳐봐. 이렇게 이게 없다고 쳐봐. 그럼 이거 맞나 틀리나? 틀리지. 왜? 마지막이니까 여긴 더를 붙여야겠지. 정해놓은 거니까. 그런데 뒤에 또 있지. 그래 여기에 보니까 뭐야? 마지막이 뒤에 될 수 있잖아. 이렇게도 가능한 거야. 그러면 답이 두 개야? 아니 현이 답이라고 몇 개가 몇 개인지 몰라서 그런 거야. 몇 개가 몇 개인지 몰라도 몇 개잖아. 어쩐. 몇 개 공이 있다. 그들 중에 어떤 건 텐스볼이고 몇 개라고는 한정 못하는 거 아니에요? Some tennis balls, others. 뭐 그렇다고 치자. 여기는 이렇게 더 들어가지 말고 그냥 몇 개가 있는데 뭐 일부는 이렇고 나머지는 이렇다. 그럼 요거는 이렇게 맞다고 치자. 그러면 요거는 확실히 틀렸지? 다섯 개라고 한정됐으니까. 그 다음에 29번. 뭐 하라는 거야 이거? A, B는 부정대성화 되는데 뭔 내용인 말인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답을 하나 씩 넣어보자. 자, 두 개네. 그러면 여기는 두 개니까 뭐 one or the two. 그 두 개 중에 한 개는 이거고 나머지는 the other 이렇게 되겠지. I received three presents. One is a camera. Another is a diary. The other is a book. I got. 그 세 개를 모르겠어요. 세 개로 데이트. 이걸 다 엄마한테 받은 건가 보다. 그럼 뭐야? 나는 엄마한테 그것들을 받았다잖아. 그것들 하니까 뭐야? Them 이렇게 써야겠지? I got them. From my mother. 아, 아니구나.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친구한테 하나 받은 거네. 자, 그럼 여기에 아, 엄마한테 하나를 받았다. One 해볼까? I got one. 그 다음에 아빠한테도 여기다가 it을 쓰면은 자 나는 엄마한테 그걸 받았다 이렇게 되는데 선물을 뭐 받았어? 세 개 받았잖아. 카메라, 다이어리, 북을 받았는데 나는 엄마한테 그걸 받았다. 그럼 그것이 뭔데?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 엄마한테 하나 받고 그 다음에 또 아빠한테도 하나 받겠네? One from my dad and 뭐 another 쓸까? 세 개니까 another 그 다음에 the other 이렇게 쓰면 되겠네. 세 개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I'm especially happy to get a camera. This camera has two benefits. 두 개지? 혜택, 이득, 혜택이 장점이 두 개가 있는데 one is that 어쩌고 저쩌고 여기는 the other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가지고 답을 찾으면 되겠지. 그 다음 너는 질문 있나? 아, 저 질문 있다고 다 했어. 했어? 오케이 여기까지.